자, 2020년도 9월 21일 주간장. 자, 오전장은 이미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드렸고요. 예측한 것대로 아까제 제가 시간까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. 9시 48분인가요? 그 시간대 이후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예측대로 지금 주가가 아침장에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 계속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오고 있는데, 자, 오후장에 어떻게 장이 마감이 될 것인가? 자, 그것은 지금 현재 시간 제가 가장 중요한 구간마다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립니다. 자, 오늘 종합 주가가 2425를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해라. 자, 돌파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, 그리고 2425를 깨고 내려가면 하방 압력이 강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2427까지 돌파를 하고요. 10시 반에 주가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, 아침장의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.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정확히 지금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밀리고 있는데요. 자, 이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고, 지금 현재의 지금 시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. 자, 지금 시간이 2410포인트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. 2410포인트가 깨지고 내려가면 하방 압력이 아주 강하게 올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. 자, 상승 확률보단 하방 압력이 지금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. 2410포인트를 지금 넘어가느냐, 못 넘어가느냐. 자, 그걸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마 큰 돈이 될 겁니다. 자, 제 예측대로 선물 매도를 때리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옵션 거래를 하는 사람은요,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수대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2410포인트를 더 이상 못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습니다. 자, 반등 구간이면은요, 무조건 2410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해야 된다. 제 분석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